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, 또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,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략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 톡 시간입니다. 오늘은 어떤 분이 나왔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지금,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. 특히 네. 작년에 보면, 코로나 이후에, 유가를 필두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, 그래서,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 이슈에도 하나의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. 네. 전체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, 그 어느 때보다도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이, 원자재 투자가 아니래도, 네.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이, 원자재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우선 그 작년에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쭉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. 네,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보면은 정신없이 흘러왔죠. 사실 2020년에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이슈 때문에 다들 이제 집안에 처박혀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 안 좋았죠. 그러다가 이제 유가가 그때는 마이너스까지 갔었잖아요. 그렇죠. 선물시장 기준으로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빠졌다가 갑자기 또 이제 재난지원금 나오고 양적완화 나오고 하면서 시장 좋아져가지고 2021년에 확 올랐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기와 후기로 나눠 본다 보면은 전기 즉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는 공통적인 현상이죠.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이 점프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럼 그러니까 뭐 원자재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뭐 대부분의 그렇죠. 자산들이 다 코인도 올랐고,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라는 공통 요인에 의해서 올랐던 전기 시장이라고 본다면은 작년 하반기 말부터는 좀 개별적인 요인, 즉, 차별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요인이죠. 인플레 요인이 이제 들어오면서, 원자재가 좀 상대적으로 더 이제 강세를 보이는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볼수 있고요. 우리가 보통 경기 판단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금리, 채권 시장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, 그 다음에 경기, 그리고 마지막,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끝물 시장이기도 하고, 아니면 뭐, 이 밤의 끝을 잡는 자산이라도 볼수 있는데, 원자재가 그런 측면을 담당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, 제가 볼 때는 경기가 가장 뜨거울 때에 원자재가 조금 더 나가는 측면, 그리고 경기가 꺾이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원자재가 조금 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본다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원자재 가격의 조금 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, 2008년 금융위기 전에, 그죠? 직전에 보면은 유가가 뭐 100불도 넘어갔었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때 뭐 유가가 150불 간다고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도 했고, 뭐, 그러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폭락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죠. 그런 데자뷰가 떠오르는 생각도 좀 있네요. 그렇죠. 그 당시에 뭐좀더 정확하게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은 2008년도였어요. 근데 골드만삭스가 200달러까지 간다고 했었고, 실제 아, 유가는, 150달러가 아니고 그렇죠. 200달러였네요. 실제 유가가 이제 150달러까지 갔던 거죠. 근데 그 2008년 초만 하더라도, 많은 투자자들이나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100달러까지 갈까 했거든요. 그런데 1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갔단 말이죠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, 데자뷰 같은 게 지금도 이제 100달러 갈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, 일시적으로는 100달러도 갈 수가 있는 거죠. 과거 사례를 보면은. 그러면 뭐 어쨌든 원자재 중에서 지금 원자재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게 유가인가요?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뭐그 원자재 인덱스가 있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그중에서 비중이 유가나 뭐 이런 것,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어느 몇 퍼센트나 되죠? S&P GSCI 지수 기준으로는
에너지 비중. 네네. 그러니까 에너지 비중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원유겠죠. 에너지 네. 비중이 한 60%가 넘죠. 아, 무지하게 크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, 뭐 다른 뭐 CRB 지수라든지 다른 네. 블룸버그 지수 같은 경우는 뭐 한 30%대, 40%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네. 어떤 지수에서는 60%에서 뭐 60% 중반까지 네.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. 그럼 원자재 전체 시장에서 놓고 보면 유가 같은 에너지 비중이 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뭐 당연히 그렇게 봐야겠죠.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원자재가 인플레이션에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냥 물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물가 상승에 강하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소위 unexpected inflation beta라고 그래가지고 예상하지 않은 물가 상승률 1%당 네. 원자재 상승률은 한 7%, 8% 봐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치라고 하면은 저기 원자재 말고 물가 연동국채 보는데 물가 연동국채는 베타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금도 보죠, 금도. 그렇죠. 근데 네. 어쨌든 그 중에서 이 유가가 가장 그게 높습니다.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발생하다 보면은 소비자나 기업 입장에서 가장 필수적인 원자재를 미리 확보해야 되겠다. 약간 사재기하는 경향이 그렇죠. 있는 그렇게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이 네. 뭐랄까요? 냉난방 에너지 비용하고 우리 기름값 오른다 그러면 좀 미리 가서 채우잖아요. 그렇죠. 네, 네. 운송비도 마찬가지로 네. 이 소비자 물가에서 비중이 크고 냉난방 에너지 비용도 크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필수 원자재가 되는 거고 기업체 입장에서도 원유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재고 확보의 노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수요보다 뭐 이런 가수요나 뭐 투자 수요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발생 시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경향이 유가가 넘버 원이죠. 그렇군요. 네. 그럼 유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아까 인플레이 얘기 나왔는데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원자재 가격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 네. 또 거꾸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네. 또 코스트 푸시 요인에 의해서 네. 인플레이가 더 가속화되는 그렇죠. 경향도 있고 그렇죠. 네. 그런 상승작용이 있는 것 같고요. 네.